사막에서 발견된 낙타의 사체. 이건 사실 폭발물급의 파괴력을 가진 위험물질이다. 죽은 동물의 몸뚱아리는 원래 자연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인데 왜냐고? 동물이 사망할 시 녀석들의 복부에 가스가 차오르면서 어마어마하게 팽창,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가스폭탄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녀석들이 폭발하면 썩은 내 풀풀 나는 시신을 뒤집어 쓰는 건 기본, 실제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이렇게 사자가 죽은 하마를 뜯어먹다가 하마가 제대로 폭발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경우도 있고, 키 3m에 몸무게 최대 8톤이 코끼리가 폭탄이 될 시 자연재해급 충격을 줄 수도 있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코끼리 폭탄이라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러나 진정한 폭발의 끝판왕은 따로 있었다. 바로 고래. 낙타나 코끼리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고래의 압도적인 스펙. 이 덩치가 터져버린다면 그건 그야말로 핵폭탄급 재앙일 텐데, 게다가 고래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봐도 지방층이 극한으로 두껍기 때문에 사체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절대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극단적으로 부풀어 오르기만 한단다. 그렇게 완성된 고래 가스 폭탄은 바로 이런 충격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고래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썩은 내 나는 고래 폭탄이 굉음과 함께 폭발, 인간 따위 가볍게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만들어낸다고. 실제로 과거 1970년 미국 오리건주 이곳 해변에서 크기가 무려 10m가 넘는 핵폭탄급 고래폭탄이 발생, 동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기도 당시 사람들은 고래 사체를 잘못 건드렸다간 못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 결국 이 고래를 치워버리고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버리고 만다.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자 안 그래도 어마어마한 고래의 파괴력이 폭탄 그 자체의 파괴력과 결합, 극한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는 고래 내장과 신체 조각이 반경 수백 미터를 휩쓸어버리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 오리건주 대참사 이후 고래 사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세계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동물 폭발 현상. 이 현상들은 기본 천만 뷰를 찍으며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 하지만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건 자연 속에서 폭탄이 되어버리는 동물들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여기서 더욱 끔찍하고 소름 돋는 건 바로 죽어서도 살아있는 동물들의 비극. 일단 이 영상을 보면 이미 몸이랑 분리되어버린 물고기 머리가 콜라겐 하나를 박살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분야 원탑은 독사. 독사들은 몸과 머리가 분리된 이후에도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소름돋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뱀이 죽은 줄 알고 맨손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물려서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건 독사들의 독은 생명력을 다한 뒤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사실. 사망한 뱀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독을 전부 상대방에게 퍼부으려는 습성이 있기에 죽은 뱀에게 물리면 산뱀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최악의 독을 맛보게 된다고 한다. 이 녀석들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이 녀석들은 죽었는데도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이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금식, 산낙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산낙지 역시 온몸이 칼로 썰려 산산조각이 난 뒤에도 꿈틀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상천외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산낙지의 신체 구조상 다리와 뇌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리 자체의 신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꿈틀거릴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건 물고기나 독사도 마찬가지라서 죽은 뒤에도 움직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그 즉시 사망하는 우리 인간과 비교해보면 이 능력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이 좀비 동물들의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댓글을 보면 이 좀비 동물 현상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줬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과거 인터넷으로 휩쓴 한 좀비 생명체의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 그건 바로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찢겨져 나갔는데도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 좀비 곤충의 영상이었다. 몸통이 아예 가루가 된 수준인데도 비틀거리며 움직이는 녀석의 모습. 이건 충격을 넘어 거의 호러 영화급의 비주얼이다. 멀쩡한 곤충을 좀비로 만들어버린 범인은 바로 곰팡이.
놀랍게도 어떤 곰팡이들은 곤충의 몸속으로 천천히 들어간 뒤 그 곤충을 조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녀석은 오직 열대우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코르디셉스. 이 코르디셉스는 개미들을 좀비로 만드는 곰팡이로 유명한데, 녀석은 개미의 뇌 속으로 침투한 다음 화학물질을 분비, 개미를 사망하게 만든 뒤 죽은 몸을 조종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든단다. 그 후 개미의 머리를 뚫고 빠져나와 주변에 포자를 뿌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더 많은 개미들에게 곰팡이를 퍼뜨리면서 좀비 개미 군단을 만들어낸다고.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라니 소름이다. 이 곰팡이의 존재는 지난 2011년 태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는데, 곤충학자 데이비드 휴즈 교수는 태국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조사하던 중 개미들이 기괴하고 아주 기묘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 녀석들이 곰팡이 때문에 좀비가 되어버렸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좀비 개미를 뛰어넘는 좀비 매미도 있기 때문. 미국의 곤충학자 매튜 카슨 교수, 그는 어느 날 미국 전역에서 분명히 죽었지만 아주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 섬뜩한 좀비 매미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매미를 조종하고 있던 범인은 일명 메소스포라는 이름의 버섯. 이 버섯은 갑부와 매미에게 냅다 달라붙은 다음 생식기와 배를 먹어치우며 천천히 자라나는 습성이 있었다는데, 이 버섯이 다 자라면 숙주인 매미는 그대로 사망, 버섯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좀비 상태가 된단다. 그 후 버섯은 마치 살아있는 매미인 양 또 다른 매미를 유혹한 뒤 자기 포자를 퍼뜨리는 진짜 악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특히 이 버섯 같은 경우 황홀한 환각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버섯에 잡아먹힌 매미는 자기 몸이 먹히고 있는 것도 모른 채 환각에 취해 순식간에 좀비가 되어버리고 만다. 일반적으로 매미 같은 경우 15년 넘게 땅속에 있다가 겨우 한 달 정도 세상에 나와 짝짓기를 하다 죽어버리는 생명체다. 그 귀중한 한 달을 즐기지도 못하게 매미를 좀비로 만들어버린 버섯,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현재 과학자들은 어떻게 의식이 없는 곰팡이나 버섯 따위가 생명체인 곤충을 조종할 수 있는 건지 그 세계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고 있다는데, 이 좀비 곰팡이의 미스터리가 풀리면 우리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근데 왠지 이 연구 어디서 많이 본 공포 영화 인트로 같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란 하나의 비극이지만 자연에게 있어 죽음이란 비극을 넘어 이처럼 다채롭고 신박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 것 같다. 물론 폭발하거나 좀비가 된 동물들 본인은 전혀 흥미롭지 않겠지만 말이다. 동물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신박한 사실을 알고 싶다면 친구의 죽음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줬다는 이 동물들의 모습을 꼭 보고 가라. 재미면 재미, 지식이면 지식.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채널. 동심파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와 지식 가져가라. 그럼 오늘도 아디오스.